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도발을 그만두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엔 안보리 체계의 내부 업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제재 체계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do remain committed to the sanctions regime. We call on all UN members to fulfill their sanctions obligations under exist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limit the DPRK's ability to acquire resources and technology needed to advance its threatening and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외교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ur goal, as we have said on any number of occasions,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Our intent is to engage in sustained, constructive diplomacy, including with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우려를 갖고 지원 노력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필요성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전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내용을 담은 제안을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건설과 난방, 철도 관련 장비, 가전제품, 컴퓨터 등에 대한 금수 규정과 민수 분야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엔 외교 소식통이 지난 1일 VOA에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